방광을 완전 철제하는 환자의 경우 배 안에 인공방광을 만들거나 배 밖으로 요루를 내어 소변을 보는 형태로 방광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.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제 환자는 요루에 적응해야 한다. 요루를 하게 되고 소변 백을 이렇게 차게 되면 듣는 순간 환자분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많아요. 그래서 누구나 다 인공방광 조영술을 처음엔 다 원해요.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의학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해 보면 둘 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. 그것은 이 요루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면이 있고요. 인공방광을 원하는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인공방광 조영술을 못하는 경우는 이 요도에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도에 암이 있는 경우예요. 그리고 또 수술 전에 신장 기능, 간 기능이 요구되는 그런 기능이 좀 더 좋아야 됩니다. 회장 도관수보다. 장으로 대체된 인공방광인 경우는 소변이 고여있게 되면 노폐물들이 다시 흡수가 됩니다. 그래서 요구되는 신장 기능, 간 기능,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존재하게 있게 됩니다.